자, 오늘 7월 28일 수요일 저녁 우리 박세익 전문님과 함께하는 퇴근길 라이브.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네. 전문님께서 이 중국. 중국 네. 걱정이다. 중국. 네. 단기적인 뭐 조정? 네. 예, 이런 게 항상 중국발로 시작이 됐다. 네. 이런 얘기를 좀 주셔갖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모셔 봤습니다. 오늘 박세익 전문님과 좀 깊이 있는 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KB증권의 박수현 수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 수석 네. 연구원님이 주로 맡고 연구하시는 쪽이 어느 쪽인 거죠? 중국 전체 시장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 있고요. 중국 전체 시장 네, 쪽을. 그래서 경제, 뭐 전반적인 지금 기업들의 펀더멘탈 상황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수 기준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 박 차장님인가요? 수석 연구원님은 네. 네. 방금 펀더멘탈 하는데 영어 발음이 되게 좋으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중국 연구원이 되셨어요? 아, 예, 그럴 수도 제가 있죠. 초등학교부터 사실 네. 대학교까지 계속 중국에 있었고요. 네, 아. 국적은 한국인데 이제 부모님이 다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게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와, 그때면 대학교 때까지요? 네. 중국에 일찍 가신 편 아니에요, 그러면? 네, 수교 맺고 얼마 안 돼서 아, 갔어요. 그렇습니까? 네. 야. 어디 북경에 계셨습니까? 전 텐진에 계속 있다가 텐진에. 네, 대학은 북경에서 졸업하고 왔습니다. 오, 네. 예. 야, 대단하신 인재입니다. 텐진 하면 우리나라 인천 같은 도시죠? 텐진. 네. 네, 그래서 천인호라고 배도 다닙니다. 천진, 네. 인천. 네. 아, 그렇습니까? 천진에 그 큰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거기? 큰 건물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남산타워 같은 남산타워 타워가 있잖아요. 그 비슷한 타워가 하나 예, 있습니다. 그거. 예. 그리고 항구도 있고, 네. 예, 항구 있고, 거기 이렇게 아, 그큰 문도 하나 있고, 이렇게 좀 자동차 많고 막 이런데 거기. 사람도 많죠. 예, 제가 중국도 제가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천진 네. 쪽. 거기 저,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우리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어제랑 그제, 오늘은 좀 덜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어제랑 그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희가 느끼기에. 네. 그거에 대한 분석은 우리, 박 연구원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여전히 어제 그제 급락을 오늘 메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확히 어제랑 정반대로 갔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이 빠지고 빠졌던 쪽이 올라가고, 근데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시장이 아직 갈피는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지금은 물론 규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에 근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규제 이슈가 얼만큼의 이제 여파를 가져올 건지 이것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표면적인 거랑그 뒤에 정말 배경이 되는 거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표면적인 건 공산당답게 되게 그럴싸한 것들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네. 항상 우리가 5개년 계획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위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반독점법을 계속 이야기하긴 했었어요.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한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독점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견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루트가 세 가지로 전개가 됐는데 첫 번째로는 반독점법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안보로 갔어요. 데이터 안보가 디디추싱 사례가 여기에 네.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사교육 기업 규제하는 거는 큰 배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저출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소통되는 걸 기반으로 제가 봤을 때는 3대 비용을 줄여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네. 부모들이 사실은 임금이 늘던가 비용을 줄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3대 비용 중에 첫 번째가 주거비. 네.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사교육 규제가 나왔던 같은 날에 상해시가 모기지 금리도 0.35% 올렸습니다. 금리를? 네, 모기지 금리. 모기지 네네. 금리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교육에서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한 명분인 거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의료비. 사실 이세 개의 비용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케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월요일, 화요일 날 낙폭이 굉장히 컸고 아, 큰일 났어요.
네, 특히나 중국의 병원 체인들이 일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안과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치과 체인이 있는데 요 아. 기업들이 사실 월요일날 하한가 나오고 아. 어제도 사실은 8%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배경이 지금 정부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서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기억을 좀 이렇게 되듬어서 과거에 정부가 얘기했던 걸 보면 정부가 쌍순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도대체 이게 뭐야? 내수 잘하고 수출 잘하고 다 잘하고 싶은 분야인 건데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구가 줄면 내수로 경기 못 이끌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구 절벽 문제가 되게 심각할 수는 있어요. 아예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의 규제를 할 필요성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나라의 선례를 봤을 텐데 이렇게 한다고 출산율이 갑자기 빠르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뒤에 핵심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뭘까? 제가 그 혹시나 해서 기업을 만나 찾아봤는데 8개월 전에 나와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플랫폼 기업이 좀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시점인데 중국 정부가 이제 데이터 확보에 되게 힘쓰는 것 같다. 플랫폼 기업들이 국유화에 좀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그 작업이 굉장히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핵심은 사실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기관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고 결국은 경제권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윈이 사실 공시석상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네.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는 사실 산업이 성장하는 초기에는 진입장벽 낮춰주고 보조금 주고 해서 키우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이 데이터의 핵심을 쥐고 있지 않으면 우리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겠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거의 한 20개 정도 기관이랑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럼 헬스케어랑 교육은 데이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폭락 70% 빠지고 50% 네. 빠지고 하루에 네. 이 기업들이 그냥 저희가 하는 전통적인 교육 기업이 아닙니다. 이들의 멀티플이 폭락 직전에 70배, 40배 이렇게 받았어요. 사실 메가스터디 같은 기업에 이 멀티플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기업은 제가 실제 기업 탐방도 갔었는데 네. 이들이 계속 지향하고 있는 건 우리 나중에 데이터 회사, 그러니까 테크 회사로 갈 거다. 여기가 중국에서 마켓셔 1, 2등 하는 회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풋을 넣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앞으로 인재 양성을 하고 육성하고 특히 사상적인 부분, 공산당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교육의 틀을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교육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이런 걸 쥐고 있네.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그 규제안이 16장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보면은 숙제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아, 그 네, 초1부터 고3까지 숙제를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을 줘야 된다. 막 이런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네. 내용들이 많고 기업들한테 사실은 민간 기업한테 갑자기 너네 돈 벌지 마 이런 거잖아요. 비영리성 네. 기업으로 전환하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 사실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영리가 없다. 그러면 네. 저희 매력도가 제로인 거죠. 이렇게까지 강도를 강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지금 시진핑 정부는 장기 집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10년 정도는 일단 한다라는 게 저희 공론인 거고 그 전에 일단 뭔가 초반에 뭔가를 확실히 하고 가야겠다. 이게 지금일 이유는 사실은 없었어요. 네. 저는 사실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 빨리 당겨진 건 마윤 때문에. 마윤이 트리거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뭐 교육이니 네. 뭐 의류니 이렇게 때려잡는 게 네. 보통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저 양극화 심해지고 하니까 니네 사교육으로 막 저 뭐 돈 많은 애들은 교육받고 뭐 이거 때려잡고 싶은 게 아니고. 아니고 이들은 네. 데이터를 다룬 회사들이라 이 맞습니다. 데이터를 민간이 갖고 흔드는 거는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누군가 이렇게 소유하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이 힘을 절대 민간에 주지 않겠다. 줄 수가 없다는 네. 거죠. 그런 취지로 네. 지금 이렇게 강력한 제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얘기가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홍콩에서는 벌써 2, 3년 전부터 나오던 홍콩에서요? 얘기였어요. 네.
홍콩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약간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네? 홍콩 증시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재가 들어가고 그게 우리 박 연구원 얘기처럼 갈수록 이제 데이터가 돈이고 데이터가 권력인데 그럼 데이터 다루는 회사는 안 되겠네, 그죠? 주식이.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도 다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를 게더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민간 기업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다 컨트롤해야 된다. 네, 뭐 직접적으로 국유기업한테 넘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들의 능력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워낙 좀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이 나오니까 네. 저도 조금은 상상의 나래를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저희 지금 보여지는 이 교육기업 규제하는 게 우리나라 전에 전두환 대통령 네. 시절이었던 네. 그런 네. 것들이잖아요. 네. 그때 뭐 조금 더 전에 박정희 대통령 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나와 정책적인 방향이 맞는 기업들 모아서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룹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던 건데 중국도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발표된 건 없습니다. 네. 바이두는 정말 친정부적인 성향을 띠는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바이두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디 추싱이 사실 시장에 높은 밸류를 줬던 거는 지금 카카오택시 같은 이 기능보다도 여기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거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기대감이 높았는데 지금 앱을 삭제하게끔 했잖아요. 예, 예. 재무 여건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늘 잘하던 전략이 인수해, 통폐합해, 재무 여건 힘들지? 가져가. 네. 어차피 같은 비즈니스 하고 있잖아. 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네네. 그러면 정부가 직접 굴리진 않지만 어쨌든 정부 통제하에 있게끔 유도할 수 있고 적절히 민간 안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기업도 뭐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유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버넌스 이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충분히 있죠. 아 중국 투자 중국 투자를 내가 이래서 안 할래다가 네. 안 할래다가 작년 연말 뭐 올 초 이래고 또 좋은 소식 좋은 얘기들 워낙 많이 들어갔고 네. 슬쩍 또 들어갔죠 조금씩 발 좀 발 좀 들었죠 네. 중국의 그 뭐 의료 네. 뭐 제약 이쪽으로 이제 슥 한번 들어갔었는데. 아, 지금 또 마이너스 한 30몇, 40뭐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중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 사신 거 아닙니까? 뭐 같은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제약 뭐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 들어가고 했는데 네. 아, 이게 진짜 이래서 이 중국이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네. 아니, 이거 저야 이제 개인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외국에도 뭐 기관이나 뭐 큰 돈 굴린 데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데가 이렇게 중국 이런 모습 보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사실 헬스케어는 저도 규제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네. 이쪽은 정부가 계속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보여졌고 여기도 핵심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원격 진료가 되게 활성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의료 데이터가 여기서 코어한 기능이 그러니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는 대상이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단기엔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지금 워낙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또 중국을 저희가 G2인데 완전히 또 다 버릴 것인가 이런 고민은 사실은 저도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계속 하기는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 그 이름도 좋아요. 평안한 좋은 의사 뭐 이런 회사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원격 진료 하든. 네. 그 원격 진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쑥 들어갔죠. 지금 마이너스 40. 이거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중국. 아,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면 미국하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의 혁신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은 더 강화가 됐죠. 그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중국 시장에서는 이 정부의 이런 규제, 정부의 그런 개입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기업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트럼프가 연설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사회주의, 예, 소셜리스트에 대해서 연설을 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소셜리스트가 원하는 거는 뭐 보통 이퀄리티, 평등도 얘기하고 뭐 이런 부와 이런 가난의 격차를 해소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다. The power of control. 예, 다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료 시스템, 에듀케이션, 교육 다 컨트롤하는 게 이 소셜리스트들이 원하는 거다. 요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원래 이제 작은 정부가 좋은 거잖아요. 뭐 일반적으로는. 네. 네. 근데 너무 빅 가버먼트가 되고 이 빅 가버먼트가 되면서 이 기업들을 혁신 기업들을 한 방에 이렇게 규제하고 그걸 국유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뭐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 기업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중국을 보면 우리의 과거가 보이니까 상당히 투자하기가 되게 좋아요. 중국의 의료 시스템은 되게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쌈바가 될 만한 기업들 우리나라의 녹십자,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은 미리 사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정부 리스크 때문에 그게 중국의 이런 멀티플이라든지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박수현 연구원께서는 좀 아까 이제 말씀하시다 끊어진 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할 수는 없는 또 뭔가가 있으신 모양이죠. 그래서 역발상으로 역발상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합니다. 자유로운 쪽. 네. 왜냐하면 사실 정부가 큰 정부면 정부가 원래도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그 정책의 힘이 공권력의 파워가 더 강해지는 사이클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정부가 육성하는 쪽은 뭐냐? 네. 이쪽은 더 오히려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건 언제 또 규제할 건데 이렇게 그렇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쪽은 산업 성장이 매우 초기고 중국이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그 글로벌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이 아니라 미중 패권에서 계속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중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도 지금 있고 계속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쪽인데 그게 첫 번째로는 친환경 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중국도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중국이 탄소 배출을 글로벌리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태양광을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드립니다. 태양광. 오히려 그 중국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기관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공모 펀드가 굉장히 많이 론칭이 됐고 그 말인즉슨 지금 기관 자금은 어디든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이쪽에서 돈을 빼서 펀드인데 사실 100% 현금은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정부가 육성하는 쪽에 더더욱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 사실은 어제 그제 그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 관련된 ETF들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쪽, 두 번째로는 같은 친환경 카테고리인데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도 그러고 보니까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막 밀어주는 보조금 정책 아직도 하고 있네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사실 조금 꺼려지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반도체. 세미컨덕터. 네, 사실 여기 카테고리가 정말 좀 희한했던 거는 어떤 심리인지는 이해는 되지만 어제 장중에 그 폭락하는데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과창판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스타 50. 거긴 장중에 5%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밸류체인들은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지수를 굳이 만들었고 여기에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몰렸던 것들을 보면 시장도 전반적인 큰 흐름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재밌는 게 국유 기업들은 덜 빠졌습니다. 민간 어디에? 기업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 국유 기업이 어디예요? 복성제약 같은 거. 어차피 국유기업은 뭐 친정부적인 성향을 띠는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규제 대상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수 있죠. 그러겠네요. 이 흐름 다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부가 밀어주는
그는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고. 아, 네. 제가 약간 이 어제 그제 이 친구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아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이런 규제를 어쨌든 하다가도 결국 이제 중국은 그 뭐 국내 어떤 지배력 확실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또 미국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정말 이 전면전 아닙니까? 이 경제 전면전. 그러려면 반도체도 당연히 그건 뭐 필수, 생명과도 같은 거겠지만 그거 말고도 네. 뭐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저 얻어맞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아주 최고의 장군들인데 결국 날리진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이제 전 그 희망회로로 좀 돌렸거든요. 얘네들 다 날리고 나면 미국이랑 뭐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버텼는데 그쪽은 아닌 모양이죠? 근데 사실 플랫폼 기업을 계속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에서 기여도가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아. 중국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고 네. 1, 2차 산업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결국은 플랫폼에서 배달하시는 분들 네. 여기서 택배 이런 물량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 잘 듣는 기업한테 몰아준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럴 경우에 사실 그 과정에서 사실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은 사실 홍콩 질문을 많이 주시긴 하는데 네. 홍콩의 저점을 잡기에는 아직은 좀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네, 아, 3분기 정도는 조금 더 보셔야 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규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플랫폼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그 데이터 안보 네. 굵직한 건 나왔는데 그 관련되는 시행세칙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1번 뭐 그 항목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며칠, 뭐 레인지가 어떤 구간에서 그 벌금이 형성되고, 이게 3분기에 랜덤하게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좋으면 이런 게 나올수록 아 리스크가 오히려 해소됐다 이러고는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완전히 여기서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전고점까지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한 40에서 50% 레벨은 사실 그들 기업들이 돈을 못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펀더멘탈 상으로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시점이 그래도 4분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4분기 정도 되면 그러니까 40에서 50%가 다시 올라간다고요? 아니면 네, 전고점 대비해서 회복이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전고점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고점이 100만 원이면 한 40만 원, 50만 원까지 간다고요? 네, 전고점 딱 100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고점에서 한 거면 그럼 어쨌든 안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3분기는 또 여전히 하방 압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떡해. 방금 제가 딱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네. 제 중국에 있는 지인분이 저한테 돌고 있는 찌라시긴 한데 네. 중국은 워낙 그런 것들이 사실은 먼저 도는 경향이 많아서 보내주셨는데 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우리나라 감독원 같은 데서 네. 갑자기 중국에 있는 모든 글로벌 IB들을 다 불렀다. 라는 보도가 돌고 있대요. 네. 불러서 좀 안정시켜주는 거죠. 우리 산업 다 죽이려는 거 아니고 아하. 외국인 자금 다 이탈할 필요 없어. 아하.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그 오늘 6시 중국 시간 6시니까 좀 있으면 하겠네요. 그를 개최한다라는 지금 루머가 돌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장의 이 투심을 무시하고 정책들을 펼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는 뭐 지금 나온 규제가 일단 더 중요한 거니까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은 하고 싶지만 네. 그래도 이 기업들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인민들을 위한 그쵸. 중국 뭐죠? 인민 무슨 이름이 뭐죠? 중국은 차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인민들을 죽이는 인민들의 고용을 해치는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민심이 제일 중요한 거고 정부도 네.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국발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사실 굉장한 매수 기회였었거든요. 이때까지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중국 폭발 위기의 본질이 뭔지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방금 우리 박수현 연구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뭐 결론은 컨트롤을 좀 하려고는 하지만 정 프로님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네. 미국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아 그럼요 그렇죠? 선수들 아니, 장수들 또, 다 죽일 수 없죠 네, 위안화를 또 기축통화로 만들려고도 하고 뭐 그러려면 내수가 탄탄해야 되니까 이 내수를 죽이는 그런 너무 극단적인 정책은 펴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아, 데이터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 그건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정부가 컨트롤만 가능하게만 조치를 취해 놓으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이제 괜찮은데 정부의 컨트롤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내년이 그 시진핑이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 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 경기를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준율을 내린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상반되는 정책인 거잖아요. 하나는 네. 경기를 막 부양하는 거고 하나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경기를 좋은 쪽 방향을 이끄는 게 아닌데 네. 왜 그럴까?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자금 조달 비용을 지금 줄여주는 정책들은 꾸준히 발표하고 있거든요. 올해 네. 하반기 들어서 예금금리 개혁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장기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들은 사실 자금 조달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클한 3, 5년은 가져가니까 장기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자금 조달 환경을 지금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대출 잔액에서 네. 부동산에 기여하는 모기지나 뭐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자금 조달하는 걸 제외하면 네. 잔액이 꾸준히 우상향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조업들은 지금 자금 조달 환경이 좋고 지금 설비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가 사실은 핵심은 전기차, 태양광 이런 기업들이 지금 KPX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세밀하게 핀셋 규제로 규제할 쪽, 네. 내가 육성할 쪽 이렇게 구분해서 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 카테고리 육성하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여전히 성장주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를 포함한 네 가지를 좋아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것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창업판 지수라고 하는 차이니스트랑 네. 과창판이었는데 일단 창업판은 선호해서 잠깐 이제 후순위로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창업판은 네. 첫 번째 비중 큰 게 이제 소재단 반도체 아 죄송해요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차 네. 배터리 애들이 기업들이 많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가 31%예요 비중이.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만약에 리스크가 커지면 이 영향 상쇄하면서 주가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차이닉스는 잠깐 저는 후순위로 뒀고 네. 과창판은 반도체 밸류체인 비중 60%예요. 네. 네. 그리고 헬스케어 비중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 영향들을 줄여가면서 사실 상쇄하면서 갈 수 있는 구조여서 지금 과창판 50 지수나 상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보긴 힘들지만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고 특히나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매도세가 강하거든요. 네. CSI 300, A50 이런 애들이 덜 올랐는데 더 많이 빠지는 이유예요. 상대적으로 심천이 최근에 사실 두 달 동안 거의 30% 올랐는데 덜 네. 빠지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CSI 500 여기는 이제 301등부터 800등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심천이랑 중국 상해에 있는 종목들을 합친 거. 네. CSI 300 밑에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목이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지수로 가는 게 낫겠다? 지수로 하시고 종목은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쪽 전기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태양광과 전기차. 네, 지금은 굉장히 압축해서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반도체는 네. 지수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 친환경 중에도 뭐 예를 들면 수소나 무슨 저 풍력발전 이거보다는 태양광이 중국이 좋아요? 일단 태양광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의 목표가 굉장히 강하고요. 태양광 쪽으로?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제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생각하는 건데 중국이 물론 뭐 탄소 중립은 글로벌 트렌드여서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사활을 거는 이유는 뭘까? 네. 그리고 저는 좀 연결적으로 봤던 게 일대일로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바이든은 왜 이렇게 일대일로를 견제할까? 네.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일대일로가 핵심적인 게 드러나서 보이진 않지만 주요 육로로
주변 국가들이랑 송전시설을 다 연결하고 있어요. 네. 송전시설 연결해서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가면 탄소 배출이 비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도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재생에너지는 저희 그 뭐 이런 그 원유처럼 실어 날릴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런 저장 기술이 더 활발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송전 기술 얼마나 이 특고압 중국이 특고압 기술 계속 개발하겠다고 하거든요. 아. 더 효율적으로 이런 그 재생에너지들을 다 운반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같이 동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에너지 패권을 중국이 쥐게 되면 이거 중국 바보 아닌 이상 유한화로 수출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네. 기축통화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재생에너지 쪽은 앞으로 투자를 굉장히 중국 정부가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1대1로 정책 딱 발표하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대한 그 부분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뭐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예,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7에서도 굳이 1대1로를 견제해서 그 B3W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네. 이런 개발 도상국들한테 재생 인프라를 깔 수 있게끔 돈을 조달해 주는 네. 이런 걸 만든 것도 이 큰 그렇죠. 그림에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이런 여러 사정들을 볼 땐 태양광, 전기차, 뭐 반도체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투자 포인트로 지금은 그리고 굉장히 그 여러 개로 나누기보다 조금 친정부적이거나 이건 어쩔 네. 수 없이 정부 말을 잘 듣거나 정부 정책에 절대 반하지 않는 쪽으로 기업을 좀 압축을 해서 골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증시에서 뭐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특히나 중국은. 네 특히나 중국은. 중국은 네. 맞선 큰일 나는 것 같아. 굉장히 강한 정부이기 때문에. 아니, 맞선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아픈 사람 고치는 거예요. 편성하세요. 중국 네. 정부의 정책에 알겠습니다. 맞는. 데이터는 네. 정부에 갖다 바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연구원님께 들어봤는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태양광 전기차가 중국이 막 압축해서 막 밀어버리면 우리나라 전기차나 태양광이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 오히려 더 잘 뭐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반도체 역시도 중국이 이렇게 막 세게 밀면 그렇죠. 그런 장비나 뭐 부품 회사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이 너무 세게 밀면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좀 어려워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까? 저는 사실 단기로는 좋을 수 있고 중장기로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단기는 좋을 괜찮고, 것 같고 네, 좋고 중장기로는 힘들다. 네. 왜냐하면 기술 수준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만큼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90년, 2000년대 반도체 육성할 때 결국 일본에서 다 수입해서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장비, 소재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3, 4년 전에 일진 머티리얼이 동박 수출하잖아요. 수출 보면 중국 바이두부터 시작해서 네, 네, 네. 아 바이두가 아니고 뭐죠? BYD? 네, BYD. 네, BYD. 중국 쪽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아, 지금도 중국 전기차 만드는데 우리나라 부품 회사 많이 좀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점점 좀 대체되고 있는 그래요? 추세예요. 그리고 네. 테슬라가 일단 상해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국한에서는 일정 부분 생산량을 중국 부품으로 100%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정부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점점 좀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또 큰 슬로건 중에 하나가 14차 5개년의 국산화입니다. 모든 전방위적인 이거는 네. 소비재도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안탈 이닝 이런 중국의 스포츠웨어가 잘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막 그 중국에서 각광받는 친구들 말고 중국에서 때려맞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의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조금 가서 뭐 이렇게 채울 만한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 바이오가 때려맞으면 이제 우리 무슨 저 바이오 업체들이 좀 가서 뭘 활약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중국이 사실은 지금 육성하고자 하는 제가 말씀드린 산업 내에서 그리고 때려 맞고 있는 쪽도 그렇고 진입 장벽을 굉장히 높게 설정했습니다. 해놨습니다. 미국 기업들을. 아, 네. 네, 사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도 보시면 아마존 이런 기업들 다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라이센스 자체를 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나마 풀어주고 있는 게 유아나 국제화 해야 되니까 네. 금융 기업들은. 그래도 아~ 풀어주고 있어요. 라이센스를 좀 잘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뭐 라이센스 줘도 지금은 사실 안에서 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그래서 다른 산업들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저는 좀 기대하는 건 중국이 쌍순환에서 말씀드린 게 내수 활성화가 핵심이니까 네. 최근에 중국이 국제 소비 센터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상하이, 베이징 이렇게 중견같이 네. 그러니까 인구 비중이 높은 쪽에 한해서 시내 면세점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라인업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소비재들로 일부는 채워질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는 수혜를 좀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우리가 군부 정권 시절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1980년도인가에 그 프로야구가 탄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약간 우민화 정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내년에 시진핑 이제 정권을 연장을 하려면 일단 인민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수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수 활성화를 시킬 때 한국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가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엔터테인먼트 아닌가라는 생각하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뭐 아이돌 가수부터 해가지고 아~ 뭐 G-Dragon 같은 경우가 아마 팔로워 수가 4,500만 명, 네네. 네, BTS가 뭐 한 2천만 명,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대체 불가한 거. 네. 네. 하지만 중국 인민들의 소비 막 이렇게 기쁘게 해줘야 아~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 어떤가요? 우리 엔터. 방금권은? 네, 엔터. 저도 사실은 이제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네. 저희가 손에 만져지고 먹고 마시던 거에서 중국에서 소비재를 우리나라가 네.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말씀 주신 거 정말 소프트웨어적이고 네. 드라마도 되고 네, 엔터테인적인 뭐 저희가 만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한 아. 지금 기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한할령도 사실은 대놓고 규제를 하지도 않았지만 네. 그래서 해제하는 것도 대놓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조금씩 물꼬를 트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미국이 이렇게 당근을 주면서 우방국들한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중국이 이렇게 뭐 채찍 주는 정책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중국이 한학년 같은 걸 해제를 좀 하면서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실제로 몇몇 그룹이 거기서 팬미팅을 소규모로 대규모는 아니지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조금씩 이런 분위기들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엔터 쪽은 사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 엔터 뭐 게임도 뭐 그 게임은 네. 조금 게임 다른 게 다르죠. 네, 게임은 아, 게임 또 달라? 판호가 네. 있으니까. 사교육 규제랑 비슷한 그 명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게임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게임 규제를 아. 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텐센트 주가가 그래서 안 좋아요. 아. 네. 제한 시간을 두고 네,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좀 강합니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리니까 대략 우리 기업 중에는 어느 회사들이 더 혜택을 받을지 중국 투자를 만약에 결심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또 전략을 바꾸는 게 좋을지 그림이 대충 저는 그려졌습니다. 네. 예. 아 저는 이제 오늘 깔끔해졌어요. 중국은 이제 확실합니다. 저는 저한테 이제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내일부터 바로 포트폴리오. 예. 저는 이제 완전히 또 포트폴리오 돌려버립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완전히 지금 다. 개혁하고 네. 완전히 적폐청산을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아 지금 제가 뭐 좀 잘못 판단한 게 있었어요. 아 근데 오늘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우리 박수현 연구원님 굉장히 네. 설명을 깔끔하게 그러네요. 네, 이해하기 쉽게 잘하시네요. 아, KB증권 대단합니다. 아, 네. KB증권 자랑할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무나 안 드리는데 이렇게 잘 또 네. 해주셨으니까 KB증권 자랑할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 KB증권이요? 네. 네. 본인 자랑하시길? 아니, KB증권 하세요. 아니, 저희 회사는 네. 네, 일단은 그 저희 금융그룹사이기 때문에 네.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기업이고 네. 네. 네,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좋은 예, 그 인재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실 제가 그 김효진 팀장님도 전기로 나가고 계시고. 네. 아, 김효진 팀장님. 네, 네,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건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네. 저희 회사가 또 글로벌 원마켓이라고 해서 사실을 네. 환전 수수료를 0에 맞춰서 저희가 받지 않고 아, 네, 해외 주식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KB증권이 그 현대증권을 또 흡수 합병하면서 그죠? 아, 그래요? 네. 네. 굉장히 그 리서치도 좋고요. 네, 디테일망도 네. 많이 좋아졌고. 네. 다크호스죠. 네. KB 지주 아래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KB 증권도?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월급은 어디 KB 지주에서 주는 거야? 아니면 증권이 따로 아니요, 건물을 증권에서 따로? 주죠. 아, 따로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아니, 그 증권이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주에서 좀 떼주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네. 증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KB증권에서 오신 우리 박수현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아주 명쾌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